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부부 단발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제 느낌대로 디자인을 가미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첫 번째 라인에서는 호리존탈 90도 라인으로 엘리베이션 하면서 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90도 라인을 유지하면서 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백사이드에서는 스퀘어성으로 라인을 진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십니다. 옆에 가이드를 보시면서 스퀘어성을 유지하시면서 잘라주세요. 크로스 체크하여 레이프 라인의 커트 라인을 마무리해줍니다. 먼저 길이감 설정하신 다음 다이거널로 연결해 주십니다. 레이프 라인과 미들 라인이 연결되지 않지만 연결되는 느낌으로 가이드 라인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길이감 설정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인과 동일한 테크닉으로 커트 진행해 주십니다. 고객님들마다 무게감이 많으신 경우 숱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고객님들의 모질을 파악한 다음 각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